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안내 앱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53800. 현재 시각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올려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다시 영상을 또 올려드리게 됐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V3 바이러스 막아주는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쓰시는 뭐 모바일이나 컴퓨터에서 V3 백신이 있죠. 그걸 이제 만드는 회사가 안내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안철수 씨인 거죠. 최대 주주 지분 18.6%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대표적인 뭐 시장에서는 안철수 관련 수혜주로 엮여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당한 상승을 흐름들이 한 번씩 나올 때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을 때였고, 그 흐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종목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또는 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에는 또 대선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해서 또 대두되고 있는 인물, 뭔가 이제 뭐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또 이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큰 거래량은 없지만 결국에 이 정치 테마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붙으면 정말 불이 붙듯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게 이제 또 빠르게 차갑게 식는 게 또 정치 테마인 거죠. 그래서 막상 올라갔을 때는 먹을 게 없는 거고 막상 또 잔잔할 때는 또 지루한 거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인데, 다소 최근의 흐름에서 뭔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터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답이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누가 보면은 차트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뭐 크게 보면 박스권이다라고 봐요. 크게 보면 박스권이고 뭐 밑으로 보면 4만원대 뭐 5만원대면 거의 바닥이고, 반대로 위로 한 번씩 주가가 솟구칠 때마다 한 10만원대 넘어가거나 뭐 밑으로 보면은 뭐 한 8-9만원대 1차적으로 뭐 이 정도고, 뭐 거기서 이제 뭐 상황이 좀 달라져서 불이 붙으면 뭐 15만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큰 박스권이라고 해도 뭐 작은 박스권으로 봐도 뭐 박스권 하단 국면이고, 큰 박스권으로 봐도 여전히 이제 박스권 하단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이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 비율이나 당좌 비율, 그 다음에 유동 비율, 그 다음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 자체가 20%로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배당은 한 900원씩 줍니다. 배당금은 뭐 주당 900원씩 주고 적자 없이 흑자 경영 이어가고 있고요. 동시에 당좌 비율이나 유동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300% 이상씩 형성되어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의 흐름상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동안에는 또 조정 국면이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5일선이라고 했을 때 주가가 5일선 밑에서 그때 파닥파닥파닥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도 의미가 없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근데 지금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5일선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종목 한 6만원대만 안 깨지면 계속해서 뭐 보유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또 돌아나가는 시점에 뭔가 여기서 신규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통해서 뭐 반등을 한번 노려보고, 반대로 이제 깨지면 6만원대를 이탈하면 뭐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뭐 6만원대 뭐 안 깨지고 가니까는요 천천히 또 뭐 급등주도 아니고 천천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 6만 6천원대, 6만 7천원대 정도, 이 정도에 오면은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죠. 아니면 뭐 이 가격을 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간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뭐 지금같이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 맨날 가면 한 6만 6천원대 가면 또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은 한 6만원대에 가까워지면 반등을 노리고 매수 타이밍을, 반대로 6만 7천원대나 6만 6천원대 오면은
저항의 가능성을 두고 비중 조절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혹여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샀는데 물렸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해서 단가를 좀 낮춰 놨는데 이 종목이 6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건 손절을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갈수 있는 이런 반등, 이런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국면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풀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번 정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국면이고, 그랬을 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이탈이 된다면 6만 원대 이탈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가야 되는 이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에 뭐한번 정도 시장에서 이슈가 좀될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또 잔잔하게 있는 이 시점이지만 오히려 잔잔하게 안전하게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안내문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장중,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댓글로써 이렇게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시간 9시 사조 시푸드 현재가 4,8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995원, 손절가 4,7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연이어서 무료 추천 종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